아니요, 해줘. 내 아빠 레슨 좋아? 아버지 좀 전화 뜰까? 아빠가 놔둬도 돼? 아, 내 차 이제 인형인데 요새 갑자기 뭔가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고 우리 레슨.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버 뽀뽀 해줘. 엄마. 엄마 안을 거야? 아버 뺏을 때 할게. 엄마 아버 안기 싫거든. 내가 안을래. 아, 둘 중에 엄마야, 아버야. 엄마야, 아버야. 엄마 안을 거야, 아버 안을 거야. 엄마 안을 거야, 아버 안을 거야. 맛있으면 안 돼갖고 밥 먹을 때 했는데 레오 저 같이 먹을게 했는데 밥을 뭐 먹지? 근데 레오는 안 매운 거랑 간략한 거면 돼. 뭔가 애기랑 같이 외식할 만한 게 강하게 키라 짬뽕 시키라. 저도 마음은 그런데 친구당합니다. 아부 학대로. 예. 야 오늘 보쌈 먹기로 했잖아 애기랑. 보쌈 먹을까? 보쌈 가먹 삼계탕. 아 백숙 먹을까? 백숙 나쁘지 않네. 아 뭐 레전드 없나? 니 못 생기던데. 아나 진짜 나쁜이야 이거. 나는 지금 입맛이 없어. 나도 없어. 네가 뭐 싶은 거 시켜. 그래. 나 뭐 시켜야 돼? 얘기를 해줘. 아니야. 얘기를 해줘. 아니야. 나 보쌈 시킬 거야. 보쌈? 샤브샤브 넣었는데 검색을 한번 해봐. 아니 내가 보쌈 시킨다고 했잖아. 족보를 먹지 않을까? 레어도 족보 주게. 그래. 71,000원이 있네 보조 세트. 비싸지 않아? 바빠하니 어? 25초 추가 할인 쿠폰 400원 아끼려곤 알뜰매다 시키는 거 버리. 아, 니 뭔데? 아니 룰티클 걸리지? 아니 애기 낳고 주부 되면 옷을 다 저렇게 입는 건 아시는데 애기 낳기 전에도 입던 사옷입니다. 내가 좀 옷 예쁘게 입고 했잖아. 어? 왜? 집에 있는데 화장 한 개 어디 입고 지금 부르다. 오랜만이니까 예쁘게 안 입고 와봐. 옷이 없어요. 그럼 저기 옷장에 있는 옷 다 갖다 버려도 돼? 샴푸 없나요? 옷 빨리 갔다 와. 보내 그러면. 내가 돈을 왜 보내? 아니 니도 이렇게 입고 있으면서. 난 일본 옷 입었구만 지금. 팔 거. 니네 방송 기본 자세가 안 돼. 이거 안 돼 있어. 맨날 똑같은 옷 차림 아니다 쓰레기야. 화목한 가정이네요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일본 내가 커플. 그냥 한 번씩 그걸 해봤어 왜? 진짜 귀엽다 일본 커플이고 티내고 싶어가지고. 아유. 와구 차이 심한가요 근데? 근데 솔직히 저희 둘이 딱 보면 딱 한눈에 가연이가 아깝다는 생각 드나요? 아 기윤아 저희 둘째 매형이 기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대요. 저희 둘이 가는 사진을 둘째 매형한테. 왜냐면 그 내가 이제 그 처남이니까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낸지 모르고 뭐라 했다 했지? 숙대지 새끼도 예쁜 여자를 만나는구나 그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 처남이다 입맛 해가지고 개 깜짝 놀랐대요. 시사잖아. 그때 좀 심했지. 그때 머리도 그리고 이상했다 이거. 드레드 멋있었지. 보도비만의 드레드에 또 뭐였지? 또 멋있었지. 일로 와. 엄마. 엄마. 앉아서 맘마 먹자. 인사해. 안녕해야지. 안녕. 엄마. 맘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형님들. 이 화면으로 가연이랑 레오야 아빠 말했듯이 오디오 겹치면 안 돼. 아빠가 말할 때는 제가 참았다가 오디오가 빈다 싶으면 네가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오늘의 먹방은 여러분들 보쌈이랑 족발이랑 레오도 먹을 수 있는 보족 세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막국수 이거 뭐 먹을 거야? 우와 이렇게 잘 먹어. 오늘 먹을게. 먹겠습니다 형님들. 견뎌서 먹어. 꼭 씹어 먹으세요. 너무 크지? 이 레오 같은 거 내 먹을 수 있어? 어. 진짜? 와 술떡인데. 옳지. 레오 계란만 먹을까? 우와. 잘 먹네. 상대방 쌈 먹어야겠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비싸는데 없지. 아 절대 없어. 나는 많이 먹었지. 족발 뼈 조각 뜯어 먹어볼게. 그거 짱 귀여운데. 벌써부터 족발 뼈를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럴까? 뜯어 먹고. 너무 크다고요? 이거밖에 없는데 뼈가? 옛날에 그 시티폰 아이가. 여기다. 이거 이거. 오, 역시 상남자. 쌩이 날린 게 아니고 일부러 레오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레오 앞에 밟는 거야. 속을 좀 끌게요. 그래서 일어나는 척하면서 방금 이렇게 딱 쳐가지고 이렇게 둥 튕기겠지. 그렇게도 안 가길래 우리가 차라리 피했어. 우리가 도망갔어. 너무 심하더라. 근데 딱 큰애가 와가지고 와준에 야 야돌에 있는 전에 맞지 와가지고 뺄진 아니야. 완전 당한다. 당당해요 진짜.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하나. 지금 맵다고 난리 난다. 세상에 매운맛 쓴맛은 줄 알아야 되나 얘가? 조금만 더 볼까? 조금 맵게 있네. 까매. 또? 젊은데? 매워? 어? 니 근데 갑자기 레오가 빌렸네. 기카에서 갑자기 죽을 뻔했다. 레오를? 진짜 싫어해. 나 바로 고개자. 이마 땀바를 보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리우한테 뭐라 해야지. 내가 카카오리 그런 거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화가 물으시나요 하면서 철판 달궈서 철판에 바로 고개자. 근데 그걸 보면서 레오는 아 내 때문에 부모님이 잘 사과하는구나 하면서 나쁘지 않아서 반항하겠지. 이거 다리 내리고. 어 이거 롱다리 내리고. 왕 문제 이거 누가 이거. 나 36개월까지만 봐줄 거야. 인정. 와. 저 저기 뜯는 거 처음 보거든요. 왜 이렇게 잘 먹냐? 아빠 들고 있을까? 안 내가 손으로 버리면 못 붙었어요라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요거 갈 겁니다. 네. 매 끼마다 이래요, 근데. 오늘 맞아도 밥 먹이다가. 이럴 거면 옷 아예 벗고 먹는 게 안 낫나 싶겠는데. 그럼 밖에 벗어, 벗어야 되잖아. 아... 결혼시켜줘야지. 저 베린다고 베린 입고 지가 찝찝한 걸 인식시켜줘야지. 족발 아빠 줄 수 있어? 족발 아빠 줘. 고마워. 우와 착해라. 아이 착해라. 아빠 먹는데. 와 잘 뜯어먹었대 근데. 어이 발골 잘 됐는데. 피가 흐르는가 봐. 어? 발골에 피가. 축가 근데 원래 이 나이 때를 뜯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신기하다 진짜. 그치. 아 그래 가오동 형님은 돌부터 그냥 지금 한 마리부터 가자. 뿅. 응? 짠. 아 짠 알겠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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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야. 어린이 집에서 그런 거 말도 온 거 아니야? 짠 내가 가르쳤는데. 누가 가르쳤어? 어 몰랐어. 어린이집에서 부른 줄 알았는데. 어, 짠! 짠! 이거 더 짠! 더 짠! 짠!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먹어야지. 짠했어. 먹어야지. 우와. 우와. 좋은다. 멋있다. 어, 너? 너무 좋네. 우와. 밑자 당님이야. 옆에서 놀려. 우와. 잘했어. 언제까지 부를 거야? 다 뜯은 거 같은데 근데? 어. 다 먹었는데 이제 뜯을 게 없는데 내고야? 아니 벌이 운다고? 벌 몰래 버렸네 내가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네요? 다 먹었어? 옆에 와서 주세요. 이
이놈 요즘 이놈하면 이놈 따라해요. 이놈. 이놈. 편들고 돌아다니. 일단 오늘 첫 먹방 이렇게 해서 좀 성공이 끝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콕방 한다든지 또 먹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먹방 끝! 들었을까? 진짜 말 진짜 잘한다. 고추 톡딱 먹어봐. 뭐지? 내가 알려줬는데? 고추 톡딱 날아오는 거? 뼈는 아빠 죽어. 이제 버려야 돼. 내가 아빠 그래서 내가 바로 올라갈게. 내가 뺏을까? 내가 나쁜 사람이야. 네가 뺏어. 내가 나쁜 사람이야. 좀 그래주면 안 돼? 야, 빨리 개주놀이 할까? 개주놀이? 빨리! 조금만 빼!